목포 실내 체육관 인근의 위험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은 오늘 전라남도 목포시 관계자들을 만나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수건 사업 해결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가 사업비 50%를 보조하는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삼양동 주민센터 간 도로는 좁고 굴곡이 심해 민원이 제기돼 왔지만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에 목포시의 독자적인 공사 추진이 미뤄져 왔습니다.